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. 줄 서서 샀다면서요? 아직도 지금 구매하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거예요. 빨리 사는 게 이득입니다. 여러분들께 유익한 IT 정보를 드립니다. 블루터 테크수다 지금 시작합니다. 저는 블루터의 이로 기자고요. 음향기기 리뷰어 영디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오늘 리뷰할 제품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소니의 WF-1000X Mark IV. WF-1000X Mark IV요. 이거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. 이거 저희 네.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죠. 이런 제품이고요. 그 굉장히 작은 그런 디바이스인데 영대빈님 이거 이미 한번 리뷰해보셨잖아요. 네. 그렇죠. 이 제품 좀 어떠셨나요?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다고? 네. 잘 나왔습니다. 네네. 1000X Mark IV 이 제품 29만원이잖아요. 네. 비싼 제품하고 싼 제품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렴한 제품하고 고가의 제품 차이는 스케일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렴한 제품은 그냥 단순히 기능만 되는 제품들이 많고 뭐 소리가 나온다든지 네네.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든지 통화가 된다든지 그런 기능만 갖춰져 있는 제품들이고 고가의 제품들은 사운드가 정교하게 튜닝이 되어 있고 노이즈 캔슬링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앱을 지원한다든지 네네. 통화도 잘 되고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네네. 것들이 있죠. 사실 제가 쓰는 제품이 QCY의 T5다 보니까 요즘에 네.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. 어쨌든 저는 그런 제품 쓰다 보니까 네. 그리고 사실 음질 차이도 잘 모르거든요. 근데 네. 이 제품 저도 한번 써보니까 확실히 네. 좀 기능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열고 닫는 거 열고 제품 닫는 빼서 끼고 하는 것들 네네. 이런 것들부터가 다르고요. 자, 그럼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선 이어폰이나 이어폰 좀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. 네. 저희가 그런 제품들을 좀 고를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세울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첫 번째는 가격대를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. 요즘에 무선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뭐 통화를 한다든지 대중교통 사용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네네. 그런 식으로 용도가 또 나뉘다 보니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음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저렴한 제품하고 비싼 제품하고 좀 차이가 난다?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?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그 깔리는 노이즈가 있거든요. 무선 네네. 사용할 때 그런 노이즈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. 어떤 코덱을 사용하는지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. 특히나 이번에 WF-1000X Mark IV 같은 경우는 LDAC 코덱이 또 들어갔거든요. 네네. 이게 소니에서 만들었으니까 소니는 또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코덱 라이센스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. 비용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또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코덱이기도 하고요. 네네. 그런 고음질 코덱이 사용하면서 또 음질 퀄리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영디비님 이렇게 전문 기기 같은 거 가지고서 좀 분석도 하시잖아요. 네. 그 귀 달린 거 그거 그 2천만 원짜리 유료 시뮬레이터입니다. 장비 다 포함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귀만 한 200만 원 정도 하죠. 귀 한 짝 네. 한 짝이 아니라 하나에 네. 근데 그렇게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셔서 네. 이게 디테일한 제품들의 어떤 음역대의 차이 네. 그 주파수별로 차이를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? 다양한 제품을 경험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 차이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. 비싼 제품을 들었을 때 볼륨을 크게 올리면은 귀가 피곤하지 않고 선명하게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.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 네. 있잖아요. 요즘 무선 이어폰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인데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? 네. 그리고 패시브라는 것도 있고 이게 네.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일단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착용하게 되면 귀를 막잖아요. 네네. 그게 그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패시브가 되는 거고요. 아 물리적으로 그걸 귀를 네. 내 귓구멍을 막아주니까 네. 그걸 그게 그 자체가 패시브라고 네. 말씀하신 거죠? 커널형 이어폰 다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거예요. 그러네요. 네. 제가 쓰는 것들은 다 일단 있는 거네요. 네. 그런데 이 패시브가 낮은 저음의 소음을 잡지는 못해요. 네네. 그대로 다 사람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아... 그래서 액티브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네. 외부 소음을 맞춰서 이 이어폰이 반대파를 귀에다 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낮은 저음도 소리가 없어집니다. 아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에서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걸 해서 말하자면 중화시킨다는 그런 네. 느낌인 거죠? 네. 그것도 되게 고도의 기술인 것 같기도 그렇죠. 하네요. 무선 이어폰 쓰면서 좀 불편했던 게 이게 확실히 유선 쓰다가 무선으로 넘어가니까 공공장소나 사람들 네. 많은 곳, 뭐 지하철역 뭐 그런 데 가면은
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? 무선의 끊김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와이파이가 사용하는 대역이 대역도 2.4GHz고요. 네네. 이 블루투스가 사용하는 대역도 2.4GHz예요. 아, 네네. 근데 사람이 많으면 또 거기에 블루투스 기기들이 많이잖아요. 아, 네네네. 똑같은 2.4GHz 대역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전파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러면 이거 부득이한 현상인 거네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제품 이제 케이스부터 한번 좀 볼게요. 네. 이 케이스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또 좀 작아지기도 했잖아요. 여기 마크 3 제품이 있는데, 네네.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. 맞아요. 네. 예전에는 이게 세워지지가 않았어요. 아, 맞아요. 거꾸로 세우거나, 네네. 눕히거나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세워지죠. 네네. 개인적으로는 이 세워지는 게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덮어놓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였는데 이건 네. 그냥 어느 방향에서든 이 측면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도 어쨌든 뭐 좀 약간 디테일한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한번 저기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짜잔. 자. 이거는 검은색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실버 제품인데 네. 이 디자인적 변화도 좀 있긴 했어요. 부피가 줄었어요. 아, 오히려 아, 네. 부피가 줄었다. 네. 예전에는 이렇게 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많았는데 맞아요. 맞아요. 지금은 이제 귀 안쪽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죠. 예전 제품이 확실히 이 마크 3가 네. 좀 느낌이 사이버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맞아요. 이건 좀 약간 되게 둥글둥글해지고 뭐랄까요? 네. 귀여워졌다고 해야 되나? 네, 좀 약간 맞습니다.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쭉한 뭔가 이렇게 구멍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있죠. 이런 구멍도 있어요. 네. 이런 건 어떤 건가요? 다 마이크가 있는 위치예요. 마이크 홀이고 네네.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아, 마이크 홀이다. 네. 근데 마이크가 두 개나 있어요? 이 아래쪽은 네네. 통화하고 그 피드백이라고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고요. 네네. 위에는 통화 보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네. 그리고 안쪽에 VPU라고 통화를 위한 센스, 가속도 센서가 또 있어요. 가속도 센서는 뭐에 쓰는 거예요? 사람이 말할 때 네네. 그 진동을 감지하는 거죠. 아, 그래가지고 더 명료하게 잘 들리게 한다.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팁도 한번 보죠. 뭔가 되게 푹신푹신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팁의 이름이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팁이라고 하는데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팁이요? 네. 이름이 왜 이렇게 잘 어렵습니까? 이 소니에서 이번에 네네. 그 노이즈 캔슬링의 차음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폼을 두껍게 해서 이어 팁을 만들었더라고요. 네네네. 이 전작이 확실히 이렇게 좀 실리콘 느낌이었다면은 그러면 네네. 새로 나온 거는 이렇게 뭐랄까요? 되게 폼 팁이라고 네네 폼, 네. 폼 형태로 된 그런 네. 건데 이게 실제로 차음에 또 좀 영향을 주는 건가요? 영향을 많이 줍니다. 많이 참고로 줍니다. 이 XM3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팁하고 네네. 트리플 컴포트라고 폼 팁이 또 있어요. 근데 그 폼 팁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폼 재질이었고 네네. 이번에는 굉장히 좀 더 두껍게 아예 노이즈 차음을 아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이런 폼 팁도 폼 팁만 만드는 제조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. 네네.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폼 팁을 고가 제품들은 같이 제공을 했었어요.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폼 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거 끼웠을 때 착용감이 뭐랄까요? 제가 그동안 썼던 제품들 뭐 많이 쓰진 않았지만 썼던 제품 중에서 착용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게 메모리 폼이라고 눌리는 부분하고 펴지는 부분이 귀에 맞춰서 약간 성형되는 것처럼 네네. 귀에 안착이 되기 때문에 네. 편안하고 느낄 수 있어요. 네네. 아, 이 구멍은 뭐예요?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은? 여기 있는 구멍은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, 뭐가? 네, 이 구멍이 좀 대단하긴 한 게 귀에 꼈을 때 네네. 내부로 압력이 발생하잖아요. 네. 그 압력을 빼주는 홀이에요. 그걸 이압감이라고 하나요? 네, 그렇죠. 그 이압을 빼주는 홀이에요. 실제로 보통은 이게... 네네. 이 드라이버 앞쪽에 직접 홀을 뚫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관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빼놨더라고요.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? 꼽을 때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.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 팁 재질이 아니라 그 이 압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귀가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느낌이 좀 불편한 제품들이 확실히 있긴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이건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네. 어떻게 보면 이런 장치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네요. 그렇죠.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했을 때 좀 잘 안 들리거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은 이 제품은 좀 어땠을까요? VPU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. 네네. 보이스 픽업 유닛인데 가속도 센서예요. 네. 그 센서가 제가 말하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말할 때 마이크를 열어줘요. 그러면은 그 열대 네네네. 열대 제 목소리가 살짝 뭉개지거든요. 아, 네네네. 그래서 제 목소리가 살짝 뭉개지는 거지 그 외에 외부 노이즈가 거의 안 들려요. 아.
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걸 써봤을 때 그때 그 뭉개지는 그 처음에 그 느낌이 뭔가 약간 좀 불편하다?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속도 센서가 달렸기 때문에 네.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. 일종의 게이트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냥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이 신호 자체를 아예 안 보내는 거고 마이크에서 신호를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. 제가 말을 하면은 그때 마이크에서 신호를 받아서 트레이서 보내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. 하이테크놀로지의 원천은 역시나 비싼 가격이다.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다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네. 종합적으로 좀 약간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WF 차이스 마크 4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서 현재 많은 구매자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에요.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빨리 사는 게 이득입니다. 네,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. 이 제품 저희가 리뷰해봤는데 제품 자체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선 이어폰 자주 쓰시는 분들 혹은 내가 무선 이어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꼭 이 제품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저희 컨텐츠 보시면서 무선 이어폰 고르는 기준 정도 세운 거 배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혹시나 궁금한 게 더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요. 여러분들이 답변 필요하신 댓글들 영디비님께서 보시고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답변을 열심히 달아주시니까요. 네. 찾아가셔서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영디비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네.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